전문가들 오늘 장 어떻게 예상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오인의 투자 전략입니다. 네, 오늘 전문가들 예상이 전부 다 하락입니다. 다섯 명 모두 하락장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는 코덱스 인버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울투자증권 이성웅 차장은 실링코2에 주목하고 있고요.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동국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이사 은행주에 주목하고 있고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는 농심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전문가와 함께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명승부사 전문가님, 2500선에서 번번이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략 가져가야 될까요? 네, 계속 지난 방송에서도 이 코스피 지수가 일목균형표에서 주봉에 강한 저항대가 2500에 아주 강한 저항대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외국인이 7조를 샀어요. 7조를 샀는데 그럼 봄이 와야 되죠. 자, 이번 증시는 출래불사춘이라고 봄을 왔는데 어떤 연휴에서 봄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상황과 딱 들어맞는 말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외인이 7조를 순매수했지만 채권시장에서는 6.5조 1월 달에 상당히 강하게 큰 폭의 채권을 매도했습니다. 우리 증시가 좋다면 채권시장도 사야 될 텐데 제가 지난주에도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저는 외국인들이 무려 7조를 샀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저는 좀 불안하다. 자, 지난번에 이제 단기 고점에서 1조를 샀는데 증시가 하락했고 또 1조를 사서 바닥에다 했는데 또 하락했습니다. 이번에는 7조를 샀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7조를 샀으면 이제 대세상승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이해가 안 가죠. 그게 이해가 가면은 돈이 벌리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야지 정상이고요. 외인들은 선물이나 또한 이제 옵션 시장에서 수익을 내죠. 그래서 저는 이번 7조 매수가 단지 주식시장이 좋아서 산 게 아니다. 저는 의심해 보자라는 조언을 자꾸 드렸는데요.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가장 순박한 투자자들이 외국인들이 7조를 사서 바닥이라는 분들이고요. 저는 전기차, 2차전지 좀 종목 주의하시라 말씀드리겠고 챗GPT나 이제 인공지능 쪽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쪽 부분이 너무 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또 그쪽 부분도 좀 주의해야 될 시점이다 말씀드리고요. 뭐 시장 오늘 뭐 반등이 나온다면은 뭐 다행이지만 오늘 외인의 매수나 매도 규모에 따라서 시장이 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시장 관망하시면서 현금 보유 또한 이제 뭐 가치주 쪽에서는 뭐 그래도 뭐 중장기 투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상승폭이 컸던 2차 전지와 챗GPT 관련주는 일단 좀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을 늘려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성 사장님. 자, 어떤 전략 우리가 준비하면 좋을까요? 오늘 뭐 시장이 좀 하락으로 출발할 가능성이 큰데요. 근데 뭐 이번 주에 외국인들이 약간 외도에 대한 우려스러운 얘기가 나와지고 있죠. 근데 이제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아시아 전체 뭐 신흥시장 쪽에서 외국인들 매도를 이어갈 수 있는 어떤 거시적인 그런 환경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한마디로 이제 미국 증시가 뭐 어떤 이 달러화에 대한 강세, 뭐 미국 시장도 이거에 대한 어떤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눈에 보이는 어떤 지표로만 봤을 때는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심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우리나라 시장도 기간 조정을 보이면서 약간 좀 진정되고 있는 과정을 이번 주에도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추가적으로 어떤 지금 그 긴 안목으로 본다고 한다면 하락세가 뭐 크게 나올 가능성은 좀 많이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너무 우려스러운 걱정보다도 종목별로 접근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하지만 뭐 국채 금리가 뭐 상승하게 되면은 기술주들이
떨어지는 부분이 거의 뭐 지금 뭐 70~80% 되기 때문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 기술주들에 대한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하는 관점보다도 기술주들이 좀 조정을 받았을 때는 좀 지켜보는 상황이 제일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같은 종목별로 접근하겠지만 약간의 좀 그 민감주, 그러니까 어떤 매크로 지표에 반응하는 그러한 기술주나 수출주보다도 제가 봤을 때도 약간 모멘텀이 있는 리스크가 덜 있는 방어주나 뭐 이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종목별로 접근을 하시되 기술주가 하락할 시에는 좀 지켜보는 전략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성부사 전문가님. 네, 저는 이 시간대 계속적으로 뭐 비올, 뭐 다우데이터 이런 쪽만 말씀드렸습니다. 다우데이터, 비올. 제가 볼 때 이 두 종목이 지수가 하락을 해도 상당히 강한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들 뭐 보유한다. 그리고 특히 뭐 다우데이터 같은 경우는 저는 코스닥에서 가장 실적이 뭐 어쨌건 좋은 영업이익이 높은 기업이고 PER이 4분이 안 돼요. 그리고 최근 저점에서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자 말씀드리면서요. 오늘은 비중 한 5% 정도 수준 내에서만 이 종목보다도 어쨌건 증시 하락에 대한 것도 대비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라기보다 증시가 반등 오는 날 저는 코덱스 인버스의 비중도 한 10% 정도 보유하시는 게 어떤가 조언을 드리면서요. 저는 코덱스 뭐 인버스에 대한 투자는 저희 오픈 채팅방에서 미리 좀 말씀을 드려서 조금 일부 뭐 수익 중이긴 한데요. 뭐 자세히 비올이나 다우데이터 그리고 뭐 시장에 대한 조언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또 저희 오픈 채팅방에서 오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분석을 해주셨던 비올과 다우데이터 리뷰를 해주셨고요. 오늘은 코덱스 인버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성웅 차장님. 저는 오늘 실리콘트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민감주보다는 약간의 모멘텀이 있네. 또 그리고 각각 모멘텀이 이제 중국 양해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중국 관련주 리오프닝 주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상황인데 이 실리콘트 같은 경우는 화장품을 제조하는 업체는 아니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화장품을 매입을 하면서 전 세계에 수출하는 그런 좀 유통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실리콘트 같은 경우에도 중국 쪽에서의 매출은 극히 미미합니다. 지금 중국보다도 미국, 일본 쪽에서의 그 실적이 더 좋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중국 양해에 대한 이 수혜가 다른 화장품 대비해서는 좀 적을지라도 오히려 지금 화장품 업종들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숙제가 하나 주어졌죠. 바로 이제 중국의 의존도를 낮춰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실리콘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중국보다도 미국, 일본 쪽에서의 매출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런 숙제는 좀 없어도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 개인 고객이 아니죠. 이 실리콘트는 대부분 이제 전 세계에 어떤 도매를 하면서 어떤 회사를 상대로 한 기업을 상대로 한 그런 그 매출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 화장품 재고 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유통 기업으로서도 자리매김을 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실리콘트의 향후에 해외 고객사 다변화가 는 계속이 되고 또 고객사만 더 많이 확보가 된다고 한다면 뭐 실리콘트 역시 뭐 코로나 기간 때 이 매출이 성장하는 걸 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안정적인 모멘텀은 계속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 다른 어떤 화장품들이 이런 양이나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변동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실리콘트는 안정적으로 주가가 성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안에서 또 이제 유통기업 안에서도 관심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리콘2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